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팟캐스트 최희의 건강홈런입니다. 오늘은 DUR, 즉 의약품 안심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반 시민분들이 이 DUR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약품 안심 서비스가 뭐예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네, 의약품 안심 서비스 저도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바로 DUR 관리실을 찾아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DUR 관리실에 누구시죠? 네, DUR 관리실의 백아름 대리입니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의사나 약사는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 혹은 조제해서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은 이미 복용 중인 약과 새로 처방받는 약과의 안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줌으로써 약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와, 이게 바로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러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건데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의 약품명이나 제약회사를 입력하시면 약의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과 같은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이용하셔서 동일하게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와 또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약은 정말 잘 먹어야지 약이지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약과 이러한 약을 함께 먹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으로는 소염 진통제인 케토프로펜과 항생제인 시프로프록사신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약을 같이 먹으면 경련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연령에 따라 주의해야 되는 약으로는 항생제 시프로바이정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약은 18세 미만 금기약으로 관절의 연골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항생제와 진통제를 같이 먹었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위험하게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아, 이런 정보들을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강 정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모두 약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죠. 흔히들 약을 많이 먹어야지 치료가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면과 부작용이라는 해로운 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안전하게 약을 먹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 또 병원에서 조제 받으실 때 또 처방전 없이 일반 약을 구입하실 때도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저도 아프면 참 약을 안 아프려고 빨리 먹고 싶고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도 어떤 성분들이 해를 끼치는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DUR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니까 꼭 검색해보고 확인해보고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실 때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희의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